대정읍 하모리의 4.3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인민위원회 선전부장이었던 올해 93세 이운방 할아버지를 찾았다. 당시 모슬포는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부르짖었던 인민위원회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아, 그때 당시에는 좀 아마 영향력이 있었지 아무래도. 그 할아버님은 인민위원회에 가입 안 하셨을까? 나 그때 선전부장으로 있었어. 선전부장으로. 우리들은 하여간 조선이 건국을 위해 가지고 활동하노라 했지만은 그 활동이 어떤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아이가 뭐 말할 것이 있는가? 그때 간부들은 한 건 저 우영화 씨가 우회장이 되었고 그 밑에 이신호 씨 그리고 그 아래 부장으로는 나 같은 사람 문단진이 같은 사람 강여루기 같은 사람 윤성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죠. 일본으로 도망가게 되게 가게 된 경우는 그 토벌대들이 막 하기는 나 떠날 때에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여기가 있어야 할 일이 없었어. 그런데 이놈들 자꾸 찾아다녀. 찾아다녀도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온단 말이야. 잠들만 하면 그놈들 꼭 찾아와서 못 견디게 함으로 찾아다니는 거지. 시끄럽고 하길로 그래서 나가버렸지. 부디 처음부터 일본 가자고 한 것은 아니지. 어떤 뭐 방향 없이 육지로서 나갔지. 그래서 살다 보니까 육지서도 살 수가 없어서 또 다시 일본으로 가게 돼. 언제 갔습니까? 육지로? 나간 것은 49년. 일본 가기는 49년. 여기 떠나기는 48년이야. 몇 월 달에 갔어? 한 7월경인가? 7월? 7월. 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제가 많이 죽거나 하지 않았지. 주로 산에서는 토벌 작전이 수행되고 있었지만은 이제 주변 마을에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어. 해방 후에 제주를 주도하고 있던 인민위원회의 선전부장으로서 이운방 할아버지는 초기 무장대 총책이었던 김달삼 본명 이승진과 함께 4.3 발발 직전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 같이 활동 안 했습니까? 한 몇 달 같이 했지. 그래 46년. 내 47년 3월에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46년 11월경으로부터 3월 그전까지. 그러니까 한 2-3개월. 2-3개월 같이 했지. 모슬포서. 사삼 일어난 후에는 주로 산 아지트에서지. 하지만 모슬포에 와서도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게으른 거지. 일을 시작해놓고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 아니 그래서 아주 멀다 보고 하고 부자집 아들 모양으로 도령님 모양으로 크는 놈이거든. 아니 산에서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어야지. 모슬포에 와서도 오래 살았어. 지금 사삼에 대해 가지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냐? 예, 예. 없다 해서야 말이 되나?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삼 사건에 그 사람들이 이래 산 건 주로 말하자면 50단선 반대라든지 남만부 단독정부 수립의 음모를 분쇄한다든지 이것이니까 사실은 뭐 동기는 좋지만은 그게 해결될 리가 없는 거거든. 48년 7월 섬을 떠난 후 일본에서 30년을 보내고 다시 고향에 돌아온 이운방 할아버지. 격동의 세월을 몸으로 겪고 말년을 4.3과 함께 마무리 짓고 있다. 상모리와 함께 모슬포라 불리는 대정읍 하모리. 일제 때부터 대정읍의 중심지로 발돋움한 지역이다. 일제 때 병영인 대촌병사가 있었던 하모리는 국방경비대가 이어받아 사용함으로써 4.3 당시 토벌대 핵심 진영이었다. 당시 대정중학교 교사였던 이승진이 무장대 총책이 되어 김달삼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고 인민위원회 주요 간부들이 포진하고 있던 까닭에
오스포는 4.3 발생 이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헐 1일 날 그 전에 잡아갔다가 바른 말 하라고 해 아니니까 이제 제주시 경찰서에 아니니까 이제는 서울 1일 날 조천면 대을리 가서 제주시 경찰서에서 서울 1일 날 총살 해버렸을게. 통을 파크에서 오니까에 그 당시에 경찰서 보이실 거다게 몰라도 사실대로 말하면은 박 쏘니까 그때는 이 니빨이 간통되니까에 혼자만 이제 쓰러져서 도망가지 못하고에 쓰러지니까 그 다음은 이제 경찰서에 잡아온 거지게. 그러니까 바른 말 하라 하니까 나는 재산은 내놓지만은 바른 말을 못하겠다 하니까에 총살시켜 본 거 4월 1일 날. 어떻게 소식 들었냐 하면은 조천 학생이 나 이제 딸 하나 그때 나니까 어번 제주시의 고향이니까 간리청 마당에 지나와 가니까 막 이렇게 부릅뜨다에 부르니까 그때는 어디 가서 이제 조금 꿈꿈하면은 그때는 막 위험하니까에 꿈꿈하면은 이제 말려주겠다 했니 산을 말려주니까 또 그 다음은 꼼꼼하니까 여기 와서에 하동 와서에 묻혔을게. 해방되니까에 다 이 사람들 다 떠들었대다. 누구를 물러나고 말 솔직히 말해버려야지. 다 떠드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장례 뭐 빚진이 하면 이 바닷가에 빚진이 도지사도 해먹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안 듣대다. 옛날 과서대학 나왔습니다.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부르짖었던 이종호뿐만 아니라 당시 대정면 사무소 직원이었던 문공철의 양부 문태흥도 같은 이유로 총살당했다. 양부인데요. 일본서 상업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 당시 대정면 사무소에 근무하다가 뭐냐면 남한 선거, 단독선거에 반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보성리 인근 산간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지만 저희 이제 5천 되는 분 그 당시 이제 같이 나갔다가 이제 경찰관에 이제 총회 가지고 사살됐다 그러는데 그 당시 이제 선거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남한 총선 기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남한만 이제 단독 선거하는 거는 이제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당시는 이제 뭐냐면은 무조건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현 정부에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잡아가니까 결국 숨어 있다가 이제 올라간 거죠. 일괄이 1위 대수동 동쪽서 총살 시계불고에 서림 정경 목인 흔디서 이경방 시아버지 동생 사람은 떠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쪽도 저쪽도 아닌데 형님 때문에 할까? 아니 좋겠다면 좋겠다면 이경방 예 좋겠죠 예예 남편 때문에 예예 결국 또 신우의 남편도 아무것도 떠들지 않아도 또 죽여불고 김기홍 신의 남편도 어떤 잡아가는 건 몰랐죠. 그저 갑자기야 잡아가네 그대로 하니까 그 당시에 뭐 잡아가니까 뭐 그대로 총살시켜버려. 48년 음력 10월 6일 대정면사무소 직원의 집단 학살 이후부터 경비대 주둔지인 대촌병사에는 연일 비명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대천병사는 일본 때에 대천병사를 만들어서 이제 군인들이 가왔는데, 그래서 거기는 그 저 군사 물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미군들이 보초를 사서 지켰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 이제 한쪽을 빌어가지고 대정
중학교 거기 이제 그 저 교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중학교를 했고 제가 거기서 일례 조립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예 거기 중학교 있었고 군인 그 당시는 국방경비대가 있었죠. 맨 처음에 여기 국방경비대가 있다가 그것이 구연대로 편입됐나요? 예. 그때 이게 병사가 있어 가지고 그때 그때 주둔 군인들도 주둔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도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요? 네. 어디 가는 거니까 이게 군인이나 경관들을 풀어 가지고 이 부락을 싹 포위해요. 아침에 새벽에 해 가지고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렇게 서방으로 이렇게 줄여 와 가지고 사람 있으면 좀 나오시오 나오시오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나도 집 있으니까 아침에 그렇게 데려 가지고 저 병사에 갔죠. 병사에 가서 그 추주당고 그렇게 해요. 또 조건 동생은 저기 저 대천병사연 이제 제일 훈련소 받고 대천병사행 하면 알아지거라. 저기 저 이제 훈련소인데 거기서 이제 저 중학교를 이제 그제 공부하고 그뒤 다니면 영 힘쩌는데 한 번은 누워신 안에 막 올라서 누개가 불러 이제 누개가 불러나 이제 나가 일어난 누개고 현안에 이제 저 우리 죽은 우리비가 2억인데 2억이 처지 저 2억이 말것쟁 2억이 저 만나진 왔었다 경헌한 2억이 참적에 경헌 현안에 이제 불러 일리난 오랜해 나갈 땐 보나네 군인들이랑 순경산대 군인산대 몰라도 막 열아이완 이젠 덜안 나가난 그것이 어디 간철이 모른거라 간대운 되어선 이젠 막 근데 그로에 난 시집이간 살고 그럭저럭 허난 그런거 저런거 분시도 모르고 이젠 이신대 헌번은 인천 형무소에서 편지가 왔죠 허연허난 어떤한 편지가 와신곤 하나네 이젠 이질병 걸련 다 죽어감신한 약을 허영 보내린 헨 편지가 왔죠 허난 나이도 그땐 우리도 어린 때고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이젠 어머니가 이젠 그거를 허연 보낸 생이라 보내연 영연해신데 그로 후엔 소식을 영 모른 것이 오늘날 거죠. 중산간에 대한 토벌전이 시작될 무렵인 48년 음력 10월 16일 무장대가 위기인사인 이태범과 허성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토벌대는 책임을 물어 당시 이장이었던 이을호를 총살했다. 뭐야 그날 16일 날 마신 10월 마신 16일 날 야 그 새벽이 마 그냥 공비들이 와 모실 뻔 마시냐 두 사람을 뭐인 모양 입대다게 살해시기도 뭐하니까 양 그자 이장이니까 양 그 책임이 뭐이냐고 해서 그냥 마시 끌어가서 뭐 있다고 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한 16일 날. 음력으로요? 예예. 10월. 어디로 데려간 주? 아 저 지서를 마시. 모실 지서? 예예. 공비들이 아니 아니 이제 공비들이 마시고 이제 여기 마시는 습격과 서야 두 사람이 마시는 살해식이야 네 뭐 입으니까 그 진짜 이장이니 양자 그 책임이 뭐냐고 해서 그냥 뭐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 그럼 시신은 누가 갖고 왔어요? 아 사람들이야 빌어서야 어머님이 마시 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를 마시냐 친정에 가불고 해산을 해 왔다가. 아, 그 당시 그 일본에서 이제 오시아 안에 한 맛이 8개월 했던가 그렇게 이제 한 것 같답니다. 해방 후 일본에서 생활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8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 40살이었던 이을호는 토벌대의 무장대에 대한 본보기였다. 이장 이을호의 죽음을 계기로 토벌대는 온갖 방법으로 모슬포 주민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을 감행했다. 숙부님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가지고 당시에 이제 요쪽에 이제 살았는데 밤에 산에서 이제 뭐 폭동과 공빈가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우리 따라가면은 안 죽이고 안 들어가겠다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따라갔죠. 산에 산에 따라가가지고 이제 뭐냐면 저기 돌로른 밭 있죠. 돌로른 밭이라는데 저 동강 동강 위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하여튼 한라산에 가가지고 공비들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돌로른 밭 그 부근에서 여기 저 이 그 당시 경비대 말이죠. 경비대 군인들하고 교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전을 하고 이제 뭐냐면은 날이 밝아지고 밝아가니까 이제 다들 공비들이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저희 숙부님은 숨어가지고 있었어요. 숨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날이 밝아지니까 그 무명 무명으로 된 이제 이 속에 있는 옷을 찢어가지고 나무대기 해가지고 그걸 막 흔들었어요. 흔드니까 이제 경찰 이제 이 군인들이 종소리도 먹고 웬 앞에서 말이죠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들고 가서 이제 생포해 보니까 저희 숙부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빈지 폭도가 아니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거기 따라가야 될 텐데 저는 이제 폭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비대 왔어요. 경비대 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폭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 다 받고 한 다음에 아침 되면 보내줬어요. 집에 집에 가서 농사일 하고 예? 어머니 아버지 이제 예, 농사일도 거들고 그러다가 밤에면 또 와서 해꾸지 한다고 밤에는 여기 와서 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 때 되면은 저녁 먹고 거기 가서 예? 경비대 가서 생활하고 경비대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날이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가 아마 일요일 날쯤 아마 될 겁니다. 제가 있는 때니까. 그래서 한 10시경에 왔어요. 와가지고 어머니 상에다가 절을 하고 이제 막 울면서 저하고 이제 부둥켜 안고 막 울었는데 무슨 말을 제가 한 것도 아닌데도 어머니 상 앞에 절을 하고 막 울어요. 울다가 왜 삼촌 우냐고 그랬더니 너도 헤어지겠다고 먼데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죠. 그 헤어진 다음에는 행방불명 돼버렸다고요. 그 당시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예, 경비대에서 모슬포 이제 축강으로 그 싣고 나갔다 이렇게 하니까 바다에 가서 예, 죽여버리지는 않았나. 당시 모슬포 지사가 있던 자리, 모슬포 주민들은 이곳에서 고문과 취조에 시달렸다. 문정인 할머니의 남편 또한 이곳에서 일주일간의 취조를 거쳐 결국 일과 일리 가시오르면서 희생됐다. 10월달인 뒤에 10월 초나은 날 이제 자꾸 시물에 댕이 쓰게 막 잡으러 다녀가는 예, 막 잡으러 다녀가는 우리 친정어머니네 집이 가는 이제 눈 뒤 이제 응원대들이 한 몇 사람 와식대들이 와네 이제 막 끄서내는 그냥 구두발로 차고 막 그냥 이 저 큰 구들에서 저 부엌까지 막 발로 차고 맨발에 이제 허리띠 다 매고 막 끄선 가다네 막 저 우유로 개죽 끄는 소리 나는 강신신홍 우리는 이 지서에 간에 어쨌든 저 10월 초열흘 날 죽여버렸다. 저 가시오름에 간 저 이 지서 잘 못 베릴 것보다 저 일괄일에 가는 데 가시오름
그들간에 막눈까지 다 빼앤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죽 찾으러 다녀 수가게 막들 그때 파고 죽여볼 때는 바디관만 보나네 경 누구 말이죠 가시오름들이 응원대 집어차려 시건가린 하나 그 가시오름 괴아진 바디관 보나는 우리 남편은 그냥 막 눈 다 빼앤 죽여버리고 일로 막 터지고 그 사람은 또 영 엎어져 죽고 굉장히 십디다게 애기 헌설머지로 난 애양 다섯 살에 기초로켜내진 막 시물에 다녀가는 시아버지 놓고 저 고산 동생네 집이 가버리고 그 아이기 덜한 누난 응원대들 일곱이 와내진 막 서방 내노련 하나 난 모르켄 하나 양 일곱 사람이 총으로 이 가슴을 양 한 사람 받아동 가면 또 받고 건 그 덜로 내가 이제도록 이 신경통으로 살질 못해마선 경에 막 때려두네 간 남편 심어갑디다게 지서에 가지단 여섯 동안 가두었다네 바디관한 분은 저디 심어단 죽여버리십디다. 일간 같이 있었나? 예, 일간 같이 밥 갖다 주고 그렇게 하다네.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 지서에서? 아이고 그 사람들이야. 아이고 빨리 내놔줍사면 아이고 걱정 맙소. 걱정 말면 이제 내일 모레 내놓을 거 오다 한디 지는 죽이젠 한 거 아니까 경은 막 밥도 고급으로 해다 줍소. 담배도 좋은 거 사다 줍서 경합디다게 경한디 일주일 되는 날은 심하단 이맘때에 죽이실 거라 이 해가 이맘때에 된대. 이을 호의장이 희생된 4일 만인 음력 10월 20일 도벌대는 1932년 해녀 항쟁을 주도했고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신호를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했다. 이신로 선생은 예, 그 날짜가 언젠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이 하모리 이쪽 사람들 전부 저기 그 이신로 선생의 집 앞에 유치원이라고 하는 마당이 있었어요. 공간이 글로 다 오라고 해가지고 말이 드니까 집에 이제 환중에 놓여 있는 그 이신로 선생을 끌어서 정문까지 이제 그 앞에 끌어다가 거기서 총을 쏘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런 말 들었어요. 아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요? 동원식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집이 있으니까 아는데 다 이제 글로 나오라고 하는 말들 들어서 저는 좀 아프고니까 안 나갔지만은 많은 사람이 거기 갔는데 조금 쓰니까 그 발포 소리가 났어요. 나중에 물으니까 이신호 선생을 죽였다 그러면서. 도벌전이 강화되자 주민들에 대한 무장대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됐다. 48년 음력 11월 13일 무장대 혐자 색출의 혈안이 된 도벌대가 상모리 자연마을인 이교동 이곳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모슬포 경찰서 당시 그 직원들 순경 두 사람이서 매일 저녁이면은 집에 와가지고 이제 관내 순찰을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밤에 저녁에 나가서 예, 야간에 근무하고 매일 아침이면 돌아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날 이제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그때가 11월 달이니까 음력으로 11월 13일 날 돌아가셨는데 하루는 근무를 하고 아침에 왔는데 아버님이 그때 이제 밭에 가서 이제 일하려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경찰관들이 가더니 금방 와가지고 경찰서장이 좀 보자 한다. 그렇게 하니까 좋다. 밥이나 먹고 가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아침 식사. 그래서 이제 데려가더니 경찰서에서 나오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경찰서에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제 그 식사들 이제 이
집에서 해다 이제 드렸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도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 이제 해다 드리고 그러는데 저도 한번 이제 따라가 봤죠. 따라갔더니 아버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유치장에 있다 그러고 아버님은 저희 아버님은 경찰관들하고 놀고 있어요. 그 사무실에서 그 놀고 있는데 처장이 들어온다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끌려간 지 3일 만에 이제 저 상몰이 이제 모든 사람들하고 이제 차에 싣고 가서 이제 총살당했거든요. 그 당시 상하무리에 상하무리 한 35명 내지 한 40여 명 될 겁니다. 예, 그 다른 마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 예. 무장대에게 협조했다는 정보만 입수되면 두벌대는 즉각 총살극을 벌였다. 와샤 시위, 도로 파괴 등 무장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고한 양민들의 시체가 뒤따랐다. 음력으로 동짓들 14일 날. 예. 어디서 들어가셨을까? 저 이교동 그 거슬이 다녀고 굴 앞에서 죽었잖으니까 그 거슬이 거기서 죽었으나니 뜨기 잡혀가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서북 청년이 있었다. 서북 청년이 있어서 여기 이쪽 집에 가질 않았었다. 집 막 가했던 저 네가오 뺏기 있었어 서는 네가오. 니가 밖에 없었는데 그 근데 서북 청년이 이들 하필이면 잘못했습니다. 기억하고 또 그 그래서 밤인 와샤와샤 할 것 같다니까요. 와샤와샤 하던 그네 가불면 아 우르거라 해서 해그네 또 와그네 뒷날은 원 경찰을 할 것 듯이 막 합동으로 와그네 맨날 자 집이 붙들질 못하니까 여자는 하지만 남자는 집에 붙들지는 못하겠으니까 16살만 된 놈 볼 거거든 다 심어 이건 재준 놈 빨리라고 해서 다 귀여우니 자 농사도 못하지 자 그 밭에 대임도 대이질 못하지 밭에 가면 또 저 산에 가서 폭도에 오지 매도에 하루 이틀 맞아야 그것이 매를 들려거나 해 없어 사람 전대지거니 아 걔 이제 헛수신 나도 도망을 가십시 모실 보고가 저 뒤에 쳐놨었다. 기억했는데 그 심하다니 그것이 산에 갔더니 그 저 모실 봉도 사는 산이나 뭐 그 기억인 산에 갔더니 심하던 주집이시지. 근데 저 그 뭐 하면 주주도 아니고 그냥 사람 데리다 그냥 그저 무조건 괜히 그때 그 형님이 집에 있으니까 모실봉 경찰서에서 불러가지고 무실보 경찰서에서 한 3일 이틀간인가 3일간쯤 있었나 그렇게 있다가 1912월 13일 음력으로 11월 13일 날 이교동 현재 그 시외버스 정류소 앞바다에서 그 당시 48명이 희생돼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가지고 그때 총살당했어요. 이유 모르지요. 이유를 알아서 있으면 우리도 좋지만은 이유가 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총살해 버렸으니까 그 이교동에서 48명이 이제 그 총살을 당했는데 거기가 그 특별한 것은 뭐 어디서 뭐 그렇게 뭐 48명이고 뭐 그렇게 많이 죽은 것은 그 있는데 거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아까 말대로 대정지서에 있는 분들도 했다가 차로 싣고 가서 거기 가서 한 10명이고 20명 와가지고 쫙 걸기서 하고 그 다음은 저 이제 병사에 또 있는 사람 데려다가 쫙 그걸 하고 또 상모리에서는 그날 이제 상모 전 리민을 전부 동원해서 그 앞에 다 모여놨어요. 모여놔가지고 그 보는 가운데서 그걸 했거든. 보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예, 그렇게 하면서 했고, 또 이제, 그때 이제 대개 이제 그 명단 있을 때 오른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불러가지고 아무개 하면 없으면은 대신 나와 하거든. 대신 나와.
어머니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형님도 좋고 누가 딱 부르면은 없으면은 대신 나와 대신 나와 했어요. 대신 나와서 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냥 죽었거든요. 48명 중에 12명이 대살당해서 그날 대신 죽었거든. 네, 대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들이 그 아들들은 없으니까 만약 암흑에 하면 없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그때 12명이요 대살당한 것이. 그때는 말을 하는 거 보면은 한 사람이 가서 그자 지금처럼 신사적으로 질문을 하나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다 하는 건 두드려 펴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니 두드려 펴면 뭐 누구누구 말래라 하면 아 일로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도 죽고 다 죽었어. 잡혀가서 뒷날 그렇게 되시니까 아니 뭐 그자 죽이러 간다고 차에 실은 거 그거 받고 우리 그날 시체도 마음대로 왕기지 못하는데 우리 다음 그 사람들 옮기는 거 보고 그저 마지막 때 가니까니 우리도 옮긴다 그렇게 돼. 이곳이 그때 형님이 돌아가셨던 곳입니까? 예. 네.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이 뭐 보통 내가 알기로는 이름도 없었고 여기 옛날 저 일제시대에 탄약 되면 탄약호가 있었는데 예. 탄약호 있는 동산 그자 그렇게만 하면 다 알고 그렇게 지 예. 죽은 사람 제사가 지금 한 40군데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 명절 같다 명절 같겠다 예, 완전히 네 그렇죠 형님 집집마다 다 제사라고 해도 가언이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런가 보다 할 것은 집에서 죽는 사람은 뭐 눈도 감고 이렇게 죽을 수가 많지만은 그때는 와보니 전부 우리 현재처럼 눈을 뜨거든 어디서 내가 봐도 이 일선에서도 보면은 이 맞아 죽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웃으는 사람은 웃으는 모양 그대로 그러면 총에 맞아서 시체가 손에 포승은 돼 있는 상태였습니까? 그때는 예. 다 이제 나보단 미리 옮겨간 사람들은 다 큰일 내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냥 큰일 내버리고 가져가고 그 당시 예. 여기 사람들 다 나오라고 했지 예. 이제 이 동산에서 보라고 하면서 예. 그렇게 공개 투영을 했 응, 그렇지 공개 투영 자수 강연을 통해 무장대 혐의자 명단을 확보하려던 토벌대의 함정에 한 주민이 걸려들어 일어난 이교동 집단 학살. 구연대의 토벌전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후 12월 청순까지 마을은 잠잠했다. 하지만 48년 음력 12월 10일 또 한 차례 집단 총살극이 있었다. 희생자들은 의없게도 특공대원들이었다. 선생님 이곳이 그때 당시 그 특공대원 위장 공작 분들의 그 총살당한 곳입니까? 아 예 여기입니다. 예. 예. 그 며칠 날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48년 49년 1월 달인가? 음력으로는 어. 음력으로는 12월 달이 되겠네요. 어, 12월 10날 10일 예 그 그게일 겁니다. 예. 그때 몇 명이 이분 이쪽에서 총살 당하셨어요? 그 특공대원이 12명인데 여기서는 네. 11명이 돌았습니다. 그때 그 이원나 씨라고 한 분은 며칠 전에 돌아가고 네. 그 대원은 11명인데 11명은 여기서 같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돌아가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용은 뭐 아까도 조금 말했지만은 총을 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예. 어 그래서 총을 하여튼 총을 가지면 반란할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 자세한 거야 저희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12명이 그 특공대원이 그 총을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게 그 토벌대들한테 총살당한 사유가 된 모양이다.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자성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특공대원들이 많이 활동했었습니까? 우리 그 불락도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산에 갔지 토벌할 때도 갔지 댕기고 그러겠다 이거래요.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그저 공로들이 있는 분들 죽었어요. 이창숙 씨라고 하는 분은 토벌 갔다가 이제 그 굴 속에 사람이 있는데 네. 군인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 그 장숙 씨라고 하는 분이 그때 돌아갔는데 총을 가지고 나오니까 총을 탁 잡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거기서 쏴 보니까 그 장숙이가 그때 이게 손이 끊어졌어요. 그 손가락 하나인가. 예, 그런 분도 그때 그 같이 죽었어요 여기서. 아 이창숙 씨 그분도 여기. 김창숙 씨. 예. 김창숙 씨도 예. 같이 돌아가셨네. 예. 여기가 이 앞에가 옛날 그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은 여기 학교가 있지만은 그전에 학교가 없어가지고 예. 요 길 하나만 쭉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한 건데 그때는 여기 소랑이 있고 하니까 좀 으슥진 곳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 예, 총사하는 거죠. 이쪽에서 그 특공대원 돌아가신 거 총사장한 거 말고도 많은 주민들이 이쪽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뭐 어디 뭐 이것이 그때 일본 시대가 만든 단역고라고 하는데 이 앞에서도 뭐 돌아갔다 또 저쪽 모슬봉 앞에도 돌아갔다 그런 말들 자꾸 이제 말들이 있었죠. 아, 이 주변 모슬봉 주변에서 많이 돌아가셨네. 이 앞쪽에 있는 곳이 예전에 그 있었던 일제 시대부터 있었던 옛날 예 대천병사라고 하는 병사죠. 예. 사전 때에도 저기에 많은 분들이 주둔했었습니까? 군인이 주둔했었습니까? 군인이 주둔했죠. 맨 처음에는 그 저 예, 국방경비대가 저기 있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구연대로 편입돼가지고 저기 주둔하고 있었어요. 토벌작전에 동원된 12명의 특공대원이 이곳 모슬봉 기슭에서 학살된 이른바 특공대 사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다는 특공대원들을 토벌대가 학살한 사건이다. 저기서 사과하고 보상할까 보상하고 책임자 있으면 또 책임자에게 또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히 그때야 비로소 도민하우스 되는 것이고. 영영형 만남이라도 해지 가는데 참 그런 이제 그 참 남북 이제 그 회담할 때에 어떠한 말이라도 들어지 가보든 조선 말 들어봤자 듣지도 못하고 경하연 막 한동안 마음 솔란해졌지만은 그런 걸 골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예. 불갱이 아닌 빨갱이도 하고 진짜 불갱이인 가만히 내버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빨갱이 그 몰명한 건 신문 깊게 두드리고 그래야 기현이 사람 정신을 해주지 나는 그때 망하고 다 하나 두었더라. 일제시대 민족운동가가 중심이 돼 조직된 인민윤회 핵심 간부가 많았다. 무장대 총책이었던 김달삼이 활동했던 곳 모슬포. 이교동 의사의 48명 집단 학살, 모슬봉 기슭에서의 특공대원 학살. 월대의 핵심 진영이었던 까닭에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4.3으로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이 79에 홀로 외롭게 지내는 이형욱 할아버지의 삶이 무수하다는 것을. 그는 지금도 4.3의 고통 속에 있다. 제주 4.3 연구소에서는 60년 국회 양민 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국회 양민 학살 사건 진상 보고서 1, 2와 4.3에 관련된 미 군정 자료를 집대성한 4.3 사건 자료집 2를 발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4.3 관련 자료로서 4.3의 배경과 동기, 전개 과정 등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네, 미 국무성 문서를 번역한 그 제주 4.3 자료집 2하고 예, 국회 양민 학살 진상 보고서 1, 2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 제주 사삼 자료집 2에 보면은 그간 여러 가지 제주 사삼을 알아볼 수 있는 그 50 선거 상황이라든가 1949년도에 또 재선거가 실시된 그 선거 상황들이 참 재미있게 나왔고요. 또 유해진 제2대 도지사의 그 행적에 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제주 사삼을 밝히는데 좋은 자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양민 학살 진상 보고서 같은 책은 이미 60년 5월에 제주 사삼에 대해 가지고 국회 특위에서가 조사를 내려옵니다. 그 당시 조사했던 1,800여 명에 대한 기록인데 사삼이 마무리되고 한 10년 정도의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신고를 받았었던 자료인데 이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증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술 내용들이 참 지금 많이 잊혀진 상태에서 좋은 자료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씨가 재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4.3 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4.3 당시 토벌대가 재판 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불법이었음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이라는데 그 무엇보다도 의미가 깊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4.3 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법원이 48년 11월을 전후한 시기에 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군경토벌대에 의해 중산간 마을이 초토화되었으며 다수의 민간인이 재판 절차 없이 살상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4.3 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앞으로 민간 학살 부문이 진상규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결국 도민 화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작업에 있어서 민간인 살상 부문에 대해서 더 원활한 조사를 해야겠고 유족들도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더 상세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해서 진상규명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